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싱크청년부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
부르는 노래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삶. 한 번 더 오직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라라라라 나의 온전한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라라라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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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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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랐습니다. 오늘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기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우리가 합당한 마음밭이 되게 하옵소서. 들리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결실을 맺게 하시고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은 곳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삶의 결심을 맺게 하시고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기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강구로 나아갑니다. 이 성전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소중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큰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시거나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분들이 진정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받은 어려움과 상처를 모두 잊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의 건강과 화평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상 선전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주의 자녀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진실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널리 퍼져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자녀들을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여 마음으로 느끼고 세상에 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방백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내 편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튀르키예 하타이주 작은 도시 안타키아. 안타키아는 우리에게 성경 속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이곳에 우리나라 긴급 구호대가 급파되었습니다. 지난 2월 6일 발생한 규모 7.8의 지진으로 인해 2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 도시 전체가 붕괴되고 안타까운 생명들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터키 동남부 안타키아 지역인데요. 제가 바로 뒤에 이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3일 전에 있었던 터키의 강진으로 인해서 이곳 안디옥 교회는 보시다시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기 있는 안타키아 지역 전체에 성한 건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지금 이곳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생명을 구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회대책에 함께해 주시고 이곳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1차 긴급 구호팀을 파견하여 국제 NGO들과 연합으로 재난재해 상황에 공동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영하의 날씨로 인해 방한 물품이 턱없이 부족하고 분한 장비와 많은 구호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과 함께 살아남은 사람들의 일상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한국교회의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안녕하세요. 2월 19일 싱크 뉴스입니다. 늘 등내의 평안과 화평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60주년 사역 헌금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빛이 된 헌금 봉투를 사용해서 함께 동참해 주세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제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2층 성산홀에서 금요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신크버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보이신 이미지 동네 세미들 성경 정독이 3월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오면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싱크 뉴스였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의 헌금들,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 사역을 위해 드린 예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 피해자를 돕는 헌금도 주님께 드립니다. 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절박한 필요들을 채워주소서. 주님, 그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멈추지 않을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